안녕, 나는 컴퓨터 요정이야. 일할 때 도움을 주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... 방금 뭐였지? 아무튼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. 야, 저게 뭐지? 왜 갑자기 쓰러진 거지? 빨리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? 잠깐, 메모장에 코로나. 코로나 관한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분명해.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를 하려고 했던 걸 거야.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증상이 있을 땐 약을 복용하면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거야. 동네 병의원이나 선한병원에 전화하면 상담 처방이 가능하지. 동네 병의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.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또는 지인이 수령하고 대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외래진료센터, 아까 말한 선한병원이야.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되고 반드시 꼭 도보나 개인 차량, 방역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때 KF94 마스크를 꼭 써야 된대. 아니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하고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려던 걸까? KF94 마스크 필수. 그것도 아니면 재택치료 검사 문의 안내 번호를 말하려던 걸까? 어라, 자고 일어났더니 다 되어 있네. 야호.